아침 겸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마켓컬리에서 산 저 올리브 치아바타랑 토마토 주스 그리고 방울토마토랑 오이 먹어볼 건데 이거는 제가 항상 이빵 먹을 때
같이 먹어요. 같이 산 그 호수채 케이퍼 있잖아요. 주카토 거.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이거랑 같이 먹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폴덤. 폴덤. 제가 지금 TV가 없어가지고 넷플릭스 폴덤 보면서 먹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홀더 이렇게 기대놓는 거. 되게 편하고 좋아요. 모던 패밀리 너무 웃기잖아요. 그거 저는 지금 늦게 시작해가지고 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안 보신 분들 감사합니다. 레이지 라임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올리브유 하나 전부 뿌려주고요. 그다음 저는 여기다가 소금도 뿌려줄 거예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삼겹살을 구웠고 그다음에 오이 잘라가지고 된장이랑 쌈장 같이 합쳐서 버무렸어요. 약간 굵직굵직하게 잘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쌈 러버는 깻잎과 고추장과 오이고추 준비해줬고 이거 마켓컬리에서 산 그 밥에 비벼먹는 계란장 그건데 한번 같이 먹어보려고 해요. 요렇게 이렇게 약간 반숙 느낌으로 되게 탱글탱글하네요. 엄청 탱글탱글합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여기 같이 들어있던 간장 밥에 비벼먹으려고요. 반을 갈라주세요. 여기 이렇게 참치 미리 준비해왔습니다. 볼에 담아놨어요. 이제 오이 씨 빼줄 거예요. 이 티스푼으로 이렇게 씨 다 이렇게 긁어줬어요. 빡빡 긁어줘야지 나중에 물기가 안 생기거든요.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사정없이 마구마구. 옛날에 엄마들이 집에 살주던 그런 마요네즈에 버무린 사라다 느낌? 뭔지 아시죠? 이런 식으로 그냥 참치랑 오이 씨 빼가지고 마요네즈 넣고 그냥 비벼주면 완성이에요. 근데 보통 저는 이 오이 말고 원래는 그 백오이로 하는 게 더 맛있어요. 근데 이번에 집에 청오이가 있어가지고 이걸로 했는데 이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좋은 밥 반찬이 된답니다. 빵이랑 드셔도 돼요. 토마토 매실전을 만들 건데 이렇게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 위에 이렇게 살짝 껍질이 십자 모양을 내줬어요. 그러면은 데칠 때 껍질이 금방 잘 까지거든요. 이번에는 그냥 간편하게 매실액에 담궈서 매실절임을 만들어 볼게요. 양념부추 무침 할 건데 지금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다 잘라줬어요. 이렇게 잘라서 볼에 담아 놓고 이제 양념을 해볼게요. 이제 양념을 넣어볼게요.
다진 마늘, 설탕. 저는 그런 계량 같은 거 잘 못해서 그냥 부추의 양에 따라가지고 지금 조금씩 넣어주고 있고요. 그다음 제가 시끄러워요. 매실액. 항상 이런 무침을 할 때는 이런 매실액을 새콤하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식초 약간, 간장 조금 넣어주시고, 액젓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런 냄새가 조금 덜하고. 그 다음에 깨 먼저 넣어주시고, 고춧가루 팍팍팍 뿌려주세요. 너무 잘 안 나오니까. 어머, 크게 해주시고. 일단 비벼볼 건데, 고추 같은 경우는 너무 팍팍 묻히면 이게 풍미가 나서 그런 맛이 없어요. 살살살살 이렇게 흐르듯이, 이렇게 다니듯이 살살살살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들기름이나 참기름 한 방울씩 뿌려가지고 한 번 더 버무려주시면 완성입니다. 완성됐습니다. 맛있겠죠? 이따가 고기랑 먹을 거예요. 일단 저는 이런 나물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제철 나물을 꼭 챙겨 먹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두릅보다 저는 엄나무순이라고 하는 그 개두릅인가? 아무튼 있어요. 그게 훨씬 식감이 뭔가 재밌어요. 저는 식감이 재밌는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엄나무순을 좋아하지만, 엄나무순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다 제거를 제가 손으로 한 장 돼요. 새우살 다진 거 있잖아요. 이것도 같이 넣고 기름이다. 이 정도로 이제 첨가를 해서 끝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완성된 것 같아요. 완성됐습니다. 접시에 담았습니다.